네, 프로야구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곳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수많은 기록의 산실이 됐습니다. 호랑이 군단은 이곳에서 10번이나 한국 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던 시절 무등경기장은 변변한 스탠드도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히트 타이거즈는 화끈한 공격 야구를 선보이며 호랑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로 진두지휘한 코끼리 김흥룡 감독은 늘 무덤덤하게 우승 소감을 밝히곤 했습니다. 딴 팀에 비해서 말이죠. 우리 그 해태를 응원하는 이 호남 팬들의 그 덕택이라고 봅니다. 프로야구 32년 역사에서 타이거즈는 무려 10번이나 챔피언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87년에는 한국 시리즈 4경기를 내리 승리하면서 무등 경기장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 가을에 이제 조금 잘한다는 어떤 그 계기가 그때 완전히 된 것이죠. 제가 그때가 한국 시리즈 이제 5승째 열 때니까. 김봉현과 김성한, 선동열, 이종범 등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긋는 걸출한 스타들도 연이어 배출됐습니다. 선수 생활도 좋은 기억도 많이 나면서 또 지도자로서의 이 마지막 경기를 지금 치르는 이 쪽이 상당히 좀 의미가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 인기에 힘입어 무등경기장 누적 관중은 올해로 1,0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무등경기장은 아쉬움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멀어져가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새 야구장에서 우승의 신화를 써주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